이번 시간에는 실무편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션 1 회사 등록입니다. 회사 등록은 회계 처리하고자 하는 회사를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죠. 회사를 등록해야지 나머지 자료를 차례대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등록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등록하시는 겁니다. 해당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프로그램에서는 각종 서식의 회사 정보 관련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실무편은 이런 편과 달리 프로그램 화면을 보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교재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K랩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급수는 전산에게 2급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드라이브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C 드라이브로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할 때는 프로그램 처음 사용할 때 실무 시에 회사 등록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이렇게 회사 등록 창인데요. 좌측에 코드를 임의적으로 쓰시고 회사명 쓰고 구분 쓰고 그 다음에 사용 여부에서 사용으로 하시고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볼 때는 시험 시간을 고려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회사를 수강용 프로그램에 하나 심어주고요. 그 회사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수정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출판사 자료실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하고 회사 등록에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눌러가지고 예해서 회사가 뜨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서 기출문제하고 그 교재에 있는 회사를 미리 이렇게 백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옆에 풍선 도움말, 말풍선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영진 상사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띄워놓고 실무편 교재 차례대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이 회사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임의적으로 사용할 코드를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명,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거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개인이면 개인을, 법인이면 법인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전산에게 2급은 회사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문제에 개인 사업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거, 회사 등록에서 입력된 것 중에서 잘못된 거 고쳐라 그럴 때이 자리가 만약에 법인으로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인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법인으로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개인으로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일 안에서는 사용으로 하셔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 연도는요, 실무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개업 연월일 기준으로 해서 개업일이 1기, 그 다음에가 2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기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번호는요, 보시면 맨 앞에 세 자리, 중간에 두 자리, 나머지 이렇게 다섯 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요. 교재에 보시면 최초 세 자리는 세무서 코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두 자리는요. 가운데 두 자리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1번부터 79번을 부여받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 면세 사업자는 90번에서 99번대를 부여받습니다.
그다음에 영리법인 사업자는요, 예, 본점 81번, 86번, 87번을 영리법인 사업자는 지점 85번, 비영리법인은 82번을 부여받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업자 등록 중 시험지 화면에 나온 걸 보고 수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련 번호이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그 검증번호 한 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시험 볼 때는 이게 틀리게 입력되어 있으면 고치기만 하면 된다. 과세 유형은 시험 보실 때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가세법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표자 명 쓰는 자리가 있고, 시험하고 관계되는 메뉴만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 대표자 명이 잘못되면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주민번호. 따라서 그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나오면 이 주민번호를 보시고, 예, 잘못됐으면 수정하시면 되고요. 예, 주소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그 주소를 우편번호까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므로, 예, 직접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걸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 실무시 우편번호까지 넣고 싶다 그러면 이 풍선 도움말을 눌러서 나오는 우편번호 검색창에서 해당되는 주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면 하단에 그 주소하고 우편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업장이 있는 주소고요. 그 밑에는 이제 대표자의 자택 주소가 되겠습니다. 예. 주소가 두개 있는 거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사업장 주소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자택 주소로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프로그램에서 메뉴 하나하나는 각종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그냥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신주소 이 부분은요, 도로명 주소면 신주소기 때문에 열호. 도로명 주소가 아니면 이제 불호. 예전처럼 집번 주소를 쓴다 그러면 이제 불호 이렇게 놓고, 예, 쓰라고 만든 메뉴입니다. 업태 종목이 있습니다. 업태하고 종목은 사업자 등록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업태라 하면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는 회사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제조를 하는지, 도매를 하는지, 소매를 하는지, 음식 숙박업을 하는지, 서비스업을 하는지 그걸 말하고요. 종목은 그 회사가 해당 업태에서 무엇을 제조, 판매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취급 품목을 입력하는 겁니다. 즉 문구를 하는지, 가방을 하는지, 가구를 판매하는지, 전자상품을 파는지, 뭐 전자제품을 파는지 그런 걸 하는 거죠. 이 회사 영진상사는 업태가 도소매로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물건을 사다가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 물건의 이름이 가구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과 관계되는 부분만 쭉 보면 쭉 내려가서 17번에 개업연록일이 나옵니다. 개업연록일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 예,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영등포 세무서 나와 있는데 이 영등포 세무서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말합니다. 예, 시험 보실 때는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고 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이 프로그램에 누락돼 있거나 또는 잘못 입력돼 있으면 고치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중에 맨 마지막 영등포 세무서장이 바로 이하고 관계되는 거죠. 사업장 관할 세무서. 그 나머지 사항은 시험 범위가 아니므로 나머지 사항, 해당되는 나머지 부분하고 추가 사항은 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진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문제. 예, 이 부분.
프로그램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옆에다 놓고 읽어보고 프로그램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영진 상사 회사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는 개인인지 법인인지 써져 있어요. 일단은 알아주셔야 될게 전산에게 이급은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험지에는 회계연도가 써져 있습니다. 예, 처음에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작해요. 영진 상사는 컴퓨터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회계연도는 제6기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중에 첫 번째 밑에 일반 과세자 여기를 보는 거죠. 자, 이 자리에 개인 사업자라고 써질 수도 있습니다. 예, 시험지는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요. 개인 사업자. 예. 그러면 이거 개인을 확인하시고 일반 과세로 돼 있어요. 시험지가. 그 데이터가. 그러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표 전명 이영진. 그다음에 3번에 개업 연월일 17번에서 확인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자, 그다음에 4번에 생년월일은 여기서 대표자 주민번호에서 확인하는 거고요. 78년 5월 23일.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 있죠. 예, 주소 부분. 예, 주소하고 관련해서, 예, 주소하고 관련해서요. 우편번호를 시험 볼 때는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편번호를 입력하라고 그러면 이제 입력해야 되겠지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업자 등록 중에는 우편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편번호까지 넣으면 나머지 서식에 이런 거 사용할 때 유리하긴 하겠지만 시험 볼때 우편번호는 채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편번호를 입력해서 주소를 처리하시오라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타이핑하셔도 됩니다. 우편번호 넣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풍선 도움말 이렇게 누릅니다. 풍선 도움말 맛풍선 버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뜨는 우편번호 이제 검색해서 그 주소를 보고 지금 주소가 도로명 주소잖아요. 도로명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검색어란에다 영등포로 78길 4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예, 검색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럼 하단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 선택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 중에는 가로에 지번 주소 동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 중에는 예, 프로그램의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이제 동이 뜨는 건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물론 입력하실 때는 이 가로에 있는 동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그대로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편번호를 직접 타이핑하시는 게 시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자,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를 넣으면 신준서라는 자동으로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의 주소 이렇게 보시고 이게 사업자의 주소가 자택 주소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가로에 이렇게 신곡동 안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신곡동이 돼 있으면 이거 맞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도소매 맞고 총목이 틀렸죠. 왕구로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맨 밑에서 세무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회사가 한일 상사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기출 문제까지 다 이제 푸는 거고요. 그럴 때마다 회사를 바꿔가면서 다른 회사 하면 회사를 바꿔가면서 푸셔야 돼요. 회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좀 우측 상단에 있는 회사 변경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공부를 하려면 회사를 바꿔야 되겠죠? 예.
실제 실무에서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학습할 때는 회사가 여러 개 있어야지 바꿔가면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한일 상사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한일 상사의 사표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그래서 회사 등록을 누르고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봐요. 한일 상사 사업자 등록 중에 개인 사업자 개인 이렇게 사업자 등록 중 바로 밑에 개인 사업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사업자라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번호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 거죠. 15018301 3 이렇게 되고요. 시험 시에 보면 일반 과세로 돼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중에 일반 과세자 이런 게안 써져 있으면 그냥 통과하면 돼요. 즉, 시험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거 있죠? 이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거, 이렇게.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거. 이 부분만 확인해서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더 추가로 프로그램에 더 입력되어 있는 부분은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채점 사항이 아니에요. 한일 상사, 그다음 이한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계엄 연월일은 17번에서 봅니다. 2013년 예, 4월 10일.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주민번호에서 확인해요. 74년 11월 8일. 예, 주소,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장 주소입니다. 예, 틀렸어요. 예,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 보실 때는 시험지 지면에 충실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험지 지문에 충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지에 나온 그대로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태 보고, 네, 그 다음에 쭉 가서 마포세무소죠. 맨 마지막에. 근데 종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장 관할 세무소, 사업자 등록증 맨 밑에 있는 마포세무소장이 그 마포가 사업장 관할 세무소입니다. 해당되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마포. 이게 마포는 한눈에 잘 보이니까 클릭하는 건데, 만약에 세무서가 한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상단에 전체 옆에 있는 검색어란에다 이두 글자를 쳐가지고요. 두 글자 치면 뜨거든요, 자동으로. 그럴 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 되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맞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즉, 사업자 등록증만 보고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 확인이 다 끝났다. 네, 그러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